네, 성도님, 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꼬치잎 김치요. 아, 꼬치잎 김치 할까요? 네. 아, 그러면 꼬치잎을 따라가야 되겠네요. 네, 밭으로 가요. 갈까요? 네, 네, 가요. 갑시다! 네. 네. 성도님, 여기 뭐 하십니까? 꼬치잎 따러 왔어요. 아, 꼬치잎 따로 왔어요? 어우, 너무 좋아요. 잎사귀가요. 아, 꼬치잎 이상 너무 좋죠? 예. 어우, 많이 따셨네요. 예, 많이 따요. 네, 알겠습니다. 김치 담아서 줄게요. 맛있게. 네, 성도님, 네. 그건 뭡니까? 꼬추잎이요. 아, 꼬추잎. 한 바구니 따왔어요, 밭에서. 아, 밭에서 따왔군요. 예. 아, 예. 이거 절켜 놨다가 삭혀서 김치 담글라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어우, 꼬추님, 수도 엄청 많네요. 네. 네. 삭혀 놨다가 김치 담글라고요. 네, 어제 밭에서 뜯어온 거예요? 네. 삭혀놨다가 한 주먹 두 주먹만 넣으면 돼요. 소금을 우리 엄마가 안 계시니까 소금물에다가 좀 조금 소금물 많이 안 들어가요. 이제 다 자르는 거예요? 예, 여기도 눌러놔야 돼요. 맞다. 됐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꽂히는 게안 뜨지 이렇게 놔뒀다. 네, 성도님. 네, 오늘요 꼬치잎이요 네. 이렇게 이쁘게 새켰어요. 이렇게 빗물에다 아, 비닐에 물러가지고 넣어가지고 새겼군요. 예 이렇게 네, 먼저 닦아가지고 새긴 거. 예 소금 조금 넣고 새켰어요. 그래서 잘 새겼어요. 한 5일 됐어요. 아, 5일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비닐에다 이렇게 뭐 좋아. 이렇게 물 둬서 이렇게 지진도 없어지자. 이봐 얼마나 아우 잘 섞여졌어. 야 이렇게 섞여지는 거. 새로 깨끗한 물을 따라서 비닐에다 딱 넣으면 엄청 좋아 이게. 네. 네. 일단 닦을 다 닦았습니다. 깨끗하죠. 네. 네, 성노님, 오늘 네. 꼬치잎 김치 하실 거죠? 네, 오늘 마늘이요. 많이 빠가지고 남은 걸로 네. 김치 담글라고요. 마늘이요 같은 거 있어요. 아, 마늘 빻어요? 네, 마늘 많이 빻어요. 김장 하려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마늘에다가 네. 예, 여기다가 뭐 넣냐면은 사과요. 네, 사과요. 예. 사과 넣고 반쪽. 네. 배 반쪽 넣고요. 네. 배 반쪽 넣고, 양파요. 네, 양파. 양파 갈고요. 새우젓 갈고요. 아, 새우젓도 넣고. 예, 새우젓, 맛있는 아, 새우젓이요. 맛있는 새우젓 이번에 사온 거죠? 예, 이게 새우젓이 너무 맛있어요. 어우, 너무 좋아, 새우젓이. 아, 그러네. 아주 때깔이 아주 윤기가 자르르 이름 있는 거예요. 흐르는 게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새우젓은 맛있어. 아, 그래요? 육젓이라고 그러죠, 육젓. 아, 육젓. 네. 어우, 새우젓 중에 육젓은 최고예요. 네. 그렇죠? 근데요, 뭐든지 예. 이 김치란 거는요, 네. 예. 네. 손맛보다도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렇지, 양념 예, 뭐 맛있지. 손만 얘기하는데 양념만 잘 들어가면 네, 그렇죠. 네. 맛있는 김치가 돼요. 네. 아, 그걸 갈아줄 겁니까? 네, 이제 갈아야죠. 네. 뚜껑을 닫고. 양념만 맛있게 들어가면 네. 찹쌀 죽여요. 네. 찹쌀죽 갈아가지고 좀 밥을 되게 했어요. 아, 이게 찹쌀밥이에요?
찹쌀죽. 아, 찹쌀죽을 좀 되게 썼군요. 예. 아, 찹쌀죽을 되게 써가지고 한번 같이 갈라. 갈아준다. 네. 아. 아우, 좋아요. 이렇게 하면. 김치 담기를 시작합니다. 네. 네, 가는 걸 보시고. 네. 아이고, 한 가지 빠졌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마른 고춧가루요. 오늘 이렇게 잘랐어요. 네. 생수 넣고, 네. 좀 꼬치잎은 약간 저기를 해야죠. 그것도 뭡니까? 이거는요, 네. 빨간 고추. 아, 빨간 고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썰어가지고. 다 갈았군요. 네. 어우, 네. 맛있게 갈아졌어요. 맛있게 갈아졌어요? 네. 부쳐. 네, 같이 가는 것도 다 보여줍니다. 양념 젓갈. 젓갈. 네. 그거 무슨 젓갈입니까? 까나리 액젓이요. 아, 까나리 액젓. 예. 네. 까나리 액젓을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양념이 아까워서 네. 이렇게 아, 닦아서. 알뜰하게 써야 돼요. 네. 닦아서 네, 넣어줍니다. 알뜰하게 쓰는 고춧가루. 네. 네. 듬뿍듬뿍 넣어요. 네. 뭐 양념 아낄 필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양념이 많이 들어가 맛있어요. 네, 시골에서 오면 막 팡팡 써요. 네. 감독님 어디 가셨어요? 네. 언제요? 설탕요. 설탕이요. 2스푼 넣어요. 네. 어제 깨소금 볶았죠? 네. 볶은 소금 많이 넣어요. 볶은 소금. 네. 그리고 내가 이거 소금 넣었나 안 넣었나 모르거든. 또 한 숟가락만 넣어볼까? 또 짜면 안 되니까. 네. 넣고. 저는요, 매실지 좀 넣어요. 네, 매실죠. 아, 매실. 네, 매실지. 매실 액기스. 네, 액기스. 네, 매실 액을 넣어요. 근데 매실 액기스가 조금이라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네. 조청이요. 아, 조청. 네. 여기는 조청이 들어가요. 네. 어우, 짠닥짠닥. 이 조청이 들어가야지 다른 건 넣으면 별나예요. 어우. 네. 여기다가 네. 대파 좀 넣고요. 대파요. 우리 농사진 거예요. 네. 여 쪽파도요. 우리 농사진 쪽파. 어우, 쪽파가 올해 엄청 잘 됐어요. 네. 네, 아주 좋아요. 먹음직스럽죠? 예. 네, 먹음직스러워요. 이게 전라도 음식이에요. 알아요? 네. 해가지고 오고 막 그랬는데. 네. 어우, 이제 고추잎이 들어가요. 네. 야, 맛있게 생겼다. 네,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와, 역시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들어갔네. 너무 네. 하모, 전라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요, 원래. 하모? 하모는 경상도 말이에요. 경상도예요? 네. 고메, 어쩌구나. 그렇지, 그게 전라도 말이지. 난 전라도 말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전라도 가면 또 전라도 말 해, 언니하고. 그래서, 오메, 언니, 그런가, 저런가 하고. 네. 쓰게 되더라고요. 이 사투리가 쓰면 참 구수하고 듣기 좋아요. 오메, 자꾸, 그래 가면서. 네. 어머, 어쩌었을까? 이철에서 와, 오래 살아버리니까 아니 전라도. 완전 양념 덩어리네. 아, 이래야 멋있어요. 그죠? 양이면. 네. 네, 아주
그냥 안 먹어봐도 그냥 맛있게 돼,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고추장 집장이 엄청 맛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고추장 집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집장이 아니에요. 그냥 김치죠. 예, 근데 고추잎 김치. 집장은 이렇게 새끼서 하는데 내가 양념에 대해서 그거 하려면 뭐 엿지름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데 잊어먹었군요. 잊어먹었어요. 네. 그래, 거기다가 밥 비벼 먹으면 야 맛있겠다. 한번 감고 와 이거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 게 아니라 맛있어요. 네. 이렇게 감어가지고요. 네. 근데 이 꼬다리 뻣뻣한 거 내가 다 딴다고 해도 또 나오더라고. 아 그지. 그리고 야.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아 맛있구요. 네. 근데 좀 싱거워요. 싱거워요? 네. 아. 좀 짭짤해야 돼요. 아. 근데 여기다 멸치젓 내야 되는데 깨나리젓을 넣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소금이요. 아 소금. 소금을 좀 넣고. 멸치젓을 넣어야 되는데 나는 네. 깨나리젓도 안 먹는데. 일단은 해줄까요? 네, 이거 좀 해주세요. 조금요? 네. 이만큼 갈까요? 네, 더, 네, 주세요. 더,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네. 아우,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게요.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거 담근 거 보니까 이상하게 담근 사람이 많더라고. 이렇게 담궈야지. 간이 맞나? 맛있어요? 간이 맞네. 그냥 한번 잡숴보세요. 감독님? 네. 이럴 때는 먹어주는 거예요. 아유, 얼큰해 너무 맛있어. 그죠? 짭짤함이 맛있잖아. 싱거운 맛 없어. 맛있어요. 네. 여기다 설탕 조금은 더 주세요. 설탕? 네, 두 스푼분이 안 넣었더니, 저기 액 있어요. 그거 두 스푼만 넣고, 그만. 애기 사과 넣어야 잊어버렸어. 저도 군침이 넘어가요. 아우 시뻘건 진짜 맛있게 생겼네. 와 완전 양념 덩어리네. 양념 덩어리야. 한번 먹어도 진짜 이거 이런 걸 먹어야 돼. 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이런 거 먹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양념이 너무 들어서 양념값도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어. 요 꼬치잎에는.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살짝만 이렇게 양념이 조금만 있으면 양념 숙성되면은 진짜 맛있겠는데. 딸래것 좀 담아놓는 거지. 그렇죠. 해서 먹어야지. 요거 먹고 놓고, 아유, 맛있어, 더더. 아유, 그러지. 응. 네. 일단. 일단 요만큼 갖다 줘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더 맛있어. 조금씩 갖다 줘요. 그럼 많이 갖다 주면 맛없어. 조금씩 갖다 줘요. 이렇게 담가야 꼬치님 김치가 맛있는 거지. 꼬치님 김치 다 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익으면요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어요. 네. 밥 뜨끈밥 해가지고 착착착착 비벼 먹으면 비벼 먹어 뭐? 기통차요. 네, 그렇죠.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많이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